FX가 여기 4,4, 0,0 맞는데. 그럼 이거 전체 넓이가 10이라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fx-x 이렇게 되는 거죠. 얘 하면 10이다. 그런 의미겠죠. 그러면 얘를 막 6분의 공식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분리해 보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랑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x랑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얼마? 8. 맞나요? 실수한 게 있네. 이 부분에서 fx가 위에 있죠. 부호 반대됐다. yx가 위에 있잖아. fx부터. 플러스 마이너스. 플러스 마이너스. 맞죠? 얘가 8이니까 넘기면 2고 마이너스 보내니까 0에서 4는 마이너스 2. 요거 뺐을 때 2니까.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. 마이너스 2죠. 그러면 요거 주어진 문제식 정리해보면 a 밖으로 빼내고 0에서 4까지 fx랑 a 요거 적분하면 4a죠 그냥. 얘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가 딱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a니까 2a죠. 얘가 450이다.